그래요? 왜? 아니, 그냥 그럼 이따 봐요. 어, 그래. 아, 뭐예요? 이거 잡아 좀. 잡아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된 거지? 여보세요? 엄님. 예. 저 오늘 시간 되면은 저녁에 집에서 함께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 싶어서. 응. 예, 올 때 재훈이도 같이 오라 그래. 재훈이도 함께 오면 좋고. 오빠가 좀 바쁜 것 같더라고요. 죄송해요, 엄님. 아니다. 자, 그럼 다음에 먹지 뭐. 응? 그래. 아, 왜? 왜? 못 온대? 네, 바쁜가 봐요. 아, 나 혼자라도 가볼 걸 그랬나? 굴이 시원할 거다 아마. 강수야, 예? 좀 바꿔 앉자. 어머. 예. 어머. 좋죠, 여보. 좋아요. 아, 그래. 자, 먹자. 네, 잘 먹겠습니다. 당신 이번에 인원 감축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경기 안 좋다고 사람 내보내는 게 마음에 좀 걸려요. 아, 참. 자네 회사는 요즘 어떤가? 네? 거기도 인원 감축하고 그런가? 아, 예, 저기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요. 저희는 뭐 아주 괜찮습니다. 아, 그런 말이 있대도 정사봉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르면 손해죠. 안 그랬나, 영아? 네, 그럼요. 그래, 당분간 거기서 일하다가 또 좋은 자리 나오면 취직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아니야,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서 고민돼 죽겠다 정말. 이거 어떻게, 어? 오빠 뭐하고 있어? 어? 나, 아, 나영아, 저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면은 힙이 업되고 그런데 이거 연습 한번 해볼래? 아, 이렇게. 아니, 오빠. 어? 오빠 회사 괜찮아? 어? 우리 회사? 아니, 아까 오빠네 회사도 인원 감축한다는 말이 있다고 그래서. 아, 나영아 회사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항상 나오고 그렇잖아. 괜찮아. 오빠, 정말 괜찮아? 아, 그럼 정말 괜찮지. 아, 전혀 걱정할 거 없어. 아이, 참. 오빠, 저번에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우리 서로 거짓말하거나 숨기지 않기. 그때그때 다 말해주기. 아, 당근이지. 다 기억하고 있지. 아유, 숨기는 거 없어. 아! 나 할 말 있다. 너 또 약 안 먹었지?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병원에서 그랬잖아. 식구 30분 되면 꼭 약 먹으라고. 깜빡하면 어떡해. 오빠 물 갖다 줄게. 약 먹자. 알았지? 어. 어떻게 된 거야? 아, 헷갈려. 야, 정말 이상하네. 아니, 출근 시간인데 왜 이렇게 차가 안 막히지? 정말 희한하다. 그러게. 쉬는 날보다 더 잘 뚫리니까 이상해. 아, 정말 미치겠네. 이거 회사까지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니, 왜 차가 안 막히냐고. 저기 오빠네 회사 말이야. 어? 아! 아, 내 정신 좀 봐. 아, 나 회사 출근하기 전에 고객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그걸 깜빡했네. 아, 참. 그럼 오빠 가는 데까지 가. 어? 아니야. 나 회사 반대 방향이야. 고객 만나는 거기가 회사 정반대.